아, 여기 지금 식사가 굉장히 괜찮은데, 선교사님 한번 인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어, 여기 이동준 선교사 계시죠?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같이 식사 좀 해주세요. 네. 마음의 준비 되어 있으시죠? 아, 저, 아, 선교사님 어떻게, 음식 이미 좀 마시세요? 네, 안녕하세요. 온자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동주 선교사고요. 팬데믹 지난 다음에 저희들도 많이 좀 이렇게 위축되고 또 이제 앞으로 새로운 애프터 팬데믹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도 많았는데 아직 이번에 아주 귀한 그 뭐라 그럴까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것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너무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온드라스에 있는 이순미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식사하신 데 제가 갑자기 죄송해요. 아, 이거 너무 반가운 마음이 왔는데. 온드라스는요, 이런 네. 날씨가 없고. 1년 몇 달 덥고 땀나고 습기가 80%가 되니까 너무 힘든데, 여기 오니까 안만 다녀도 땀이 안 나요. 와, 그렇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제가 만 40세에 미국 와가지고, 네. 이제 작년에 환갑 지났으니까. 어, 벌써 그렇게 되셨어요? 네.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이제는 거의 청춘을 다 바쳤다고나 할까? 그 꿈을 갖고 여기 왔는데, 그 꿈이 계속해서 더 이 큰 꿈으로 많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앞으로 이룰 꿈이 더 기대가 되고, 가슴이 벅차합니다. 그렇죠.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저는 그냥 제 상황이고 제 삶인 줄 알고 거기에서 살아나갔는데 지금에서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훈련이셨더라고요. 미국에 와가지고는 제가 브루클린 뒷골목에서 네. 그 자판 빼놓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진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자판이라는 게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길거리에 물건 파는 거. 그런 이제 자파 같은 거를 이렇게 놓고 이제 팔았죠. 겨울에도 여름에도 밖에서 하니까 여름에는 온몸이 타고 겨울에는 진짜 추워가지고 어디 가서 뭐 물 마시러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 잠깐 들어가면 막 농조할 수 있는 거죠? 들어가면은 뭘 먹으면은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네. 물을 마시면은. 근데 화장실을 가면 다 잊어버리니까 아예 처음부터 아침에 새벽에 아파트에서 나오면서 아무것도 먹지를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은 라면 한 끼 먹고 한 번은 우리 흑인 형제가 스타킹 하나 싹 끼고 네. 도망을 가요. 네. 그래서 열심히 쫓아가지고 네. 뺏었죠. 뺏고 나가서 뺏었다고 딱 네. 돌아와서 보니까는 요만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도 스타킹 하나 갖고 온 게 미끼예요. 아, 그 사이에 와가지고 그러니까는 그걸 보고 이제 나머지 다 훔쳐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브루클린에서 3년, 4년을 지내면서 네. 내가 세상 어디를 가도 살아날 자신이 없잖아. 그냥 여기서 서바이벌했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거기가 좀 위험한 동네 아닌가요? 상당히 위험하죠. 거기를 지나고 나니까는 뭐 웬만한 데 가면은 뭐 이거는 일도 아니야. 그리고 제가 이제 온드라스 훈련 받고 네. 신학교 가고 그다음에 다시 소명 얻어가지고 이제 온드라스 왔어요. 아. 근데 온드라스 오기 전에 고민도 많았죠. 아이들은 3명이고 국민학교 2학년, 국민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이 세 아이가 쪼망쪼망 있는데 선교 간다는 소리가 이렇게 쉽게 나오지가 그렇죠. 않아요. 아주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정말 선교지에 단기 선교를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자 하고 간 게 온드라스예요. 첫 단기 선교지 했던 곳이에요. 난생 처음 갔죠. 선교를 가겠다는 사람이 선교도 한 번도 안 가봤으니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아, 하나님이 날 선교사로 불렀구나. 네. 그 말씀을 저는 확신을 하고 와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아이들 세 명 보고 저희 아내를 보니까는 또 간절한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아시죠? 그렇게 해서는 언제 갈지 모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네. 내일 뭐 하냐고 그래가지고 네. 아무 꿈도 안 한다고 저는 이제 만나서 얘기 좀 하자는 줄 알고 그랬더니 그럼 내려가 그러고 전화를 또 끊으세요. 네. 이게 무슨 소린가 사무실로 다시 전화했더니만 목사님 목사 김 목사님이 목사님 온드라스 가래요. 어디를 가라고? 온드라스. 아니 언제요? 전화해가지고 그냥 가라고? 네. 내일이에요. 내일 아침
5시 50분인데요. 네. 비행기표 끊어놨어요. 하지만 멍하고 있다가 그냥 네. 어떻게 가려니까 가야죠. 네. 그래서 짐을 싸가지고 내려간 게 그게 이제 온드라스 내려간 거죠. 와, 진짜. 그 다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세요. 대단하시네. 그냥 어떻게 그런 식으로 그냥 보내버리셨어요. 거기 갈 선교사를 찾다가 제가 이제 낚시 받는 데 걸렸다. 그러고는 제가 14년 반 동안 혼자 살았어요. 아내랑 둘이 앉아가지고 이제 고개 푹 숙이고 있는데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이왕 왔으니까 한 2년만 사역해보고 그래도 하나님이 보냈다고 확증이 되면 우리 식구 다 옵시다. 저는 그게요 복음이었어요. 또 그 말을 듣고 나니까는 2년 동안 허락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한테는 옛날부터 허락을 받았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같이 사는 저희 아내한테 허락을 받고 나니까 날아갈 게 아이들 셋 하고 있으면서 좀 여러 가지로 난감했죠. 왜냐면 경제적인 문제를 제가 해결을 했어야 됐으니까 힘들었는데 일단은 온드라스로 갔기 때문에 그냥 그 부분은 제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감당을 했습니다. 그 시간에 온드라스 가셔서의 사역 이야기는 식사부터 하고 드시죠. 맛있는 음식을 우리 먹고 식사를 하고 또 이렇게 커피 한 잔. 커피 맛도 좋은데요. 네, 커피. 어떤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그 이야기 좀 듣고 싶어서요. 제가 무슨 뭐 어떤 사역을 하겠다는 초이스가 없었어요. 없고 교회에서 이미 방향을 셋업해 놓고 거기에 정해서 그냥 보내신 거죠? 필요한 선교사를 이렇게 보낸 건데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그래서 공항에 도착하니까는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번 소신껏 해봐. 소신껏 해봐. 일단 가보니까는 네. 소신껏 할 게 뭐가 있나 보니까는 저기 학교는 짓고 있고 운동장 네. 만들고 있고 그래서 네. 트랙터를 운전하는 거 한 30분 배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트랙터 타고 또 이제 밀기 네. 시작한 거죠. 말이나 통합니까? 말도 안 통하죠. 1, 2, 3, 4, 1, 2, 3 그런 거밖에 모르고 뭐 아무런 올라밖에는 모르는데 그 인보드라고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뭐 힘들면 어떻게 몸으로 먼저 때워야죠. 그래서 이제 건축부터 시작해가지고 건축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시작했죠. 그러고 오시고 나서 네. 제가 듣기로는 14년을 떨어져 계시게 됐다는데 정확히 14년 반. 14년 반을 어떻게 이렇게 오랜 세월을 떨어져 계시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니까 이제 처음에는 한 2년 정도 그러면은 선교에 대해서 선교가 어떤 건지 사역을 한번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갈 거면은 해야 되겠으면 계속 해야 되겠으면 가족이 움직이는 걸로 생각을 하고 2년 정도라는 시간을 드린 거죠. 그런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있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친구 관계에서부터 계속 이어진 그런 관계라 머릿속에 그냥 마음으로도 계속 친구라는 그런 생각이 항상 있으니까 그게 조금 다른 분들보단 좀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네. 미국 올 때도 제가 먼저 왔죠. 그러니까 먼저 오셔서 고생 먼저 오고 하셨구나. 2년 후에 왔죠. 아니 같이 있으면 그 고생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길거리에서 자판이잖아 어떻게 보면. 네. 비즈니스 한다고 해가지고 네. 딱 와서 보니까 길거리에서 자판 떼놓고 하니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한국에서는 다들 네. 아, 내 남편 미국 가서 비즈니스 한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그 힘든 브루클린에서 자판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항상 여름 방학이면 방학하자마자 아이들 데리고 온드라스에 가서 사역하는 거 같이 돕고 있다가 방학 이제 계약하기 바로 전에 아이들 다 데리고 집에 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름마다 온드라스에 가 있었어요. 저 저희 아내가 일을 할 때 전공이 유아교육과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에서 일하다가 방학 되면은 얘기하죠. 저희 남편이 온드라스 선교사인데 그리고 아유 사모님 그럼 내려가셔야죠. 가서 이렇게 네. 도와줘야죠 하고 보내요. 네. 그리고 오면은 자리가 없어져요. 어머나. 그게 이제 몇 년을 그렇게 지난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 2, 3일 안에 잡을 어떻게 또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겨우 또 잡을 찾아요. 그리고는 또 일하다가 또 이제 또 가잖아요. 네. 가면은 오면은 또 이제 잡이 없어지는 거야. 이게 뭐 몇 년을 하다가 네. 이제 결국은 그 이제 그 교회 학교로 들어간다부터는 어디서는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했죠. 아 정말 고생 많으셨네 진짜. 아내는 아내들 그렇지만요. 네. 아이들은 한 번은
아이가 아빠 나 안 가면 안 돼. 저로서는 이해 처음에 그게는 그 말이 야 선교사의 아들이 아빠가 선교지에 있는데 너 혼자 미국 남아서 뭐 할래? 같이 일 도와줘야지.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커가지고 딱 보니까는 너무 아픈 거예요 가슴이. 부모님을 네. 쫓아 선교지에 가서 고생하고 그 친구도 없잖아요. 네. 친구 좀 사귈 때쯤 되면은 또 나와야 되고 미국 와야 되고 나오면은 여기에도 친구도 없고 그쵸. 그럼 평생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한국을 가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도 이방인이 돼요. 그렇지. 나중에 그 아이들이 하는 소리가 아 우리 아버지가 날 버렸나 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지금 선교사님도 혹시나 누구나 그렇게 해서 어려운데 사역이 먼저라고 하시는 선교사님이시면요 도시락 사들이구만. 가정이 먼저 자녀들한테요 나는 선교사의 자녀니까 고생해라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가 있고 라이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거기에서 보면서 아이들도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건데 아버지 때문에 아이들이 수출하고 아이들이 자기의 삶을 포기한다는 게요 참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아이들하고 좀 어려운 문제도 좀 있었고 그래도 그 아픔 가운데 그걸 지나가고 나니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수고했다라는 생각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결정으로 보내주신 거고 또 선교를 하시게 됐는데 중간에 또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이런 저런 일로 이제 첫 번째 사역한 데서 제가 이제 사임을 하고 이제 다른 도시에서 이제 두 번째 다시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있는 선교지에서는 물론 큰 교회에서 이렇게 다 협력하고 서포트하고 하니까는 쉽죠. 뭐 돈이 있는데 어려울 건 뭐 있겠어요. 막 하고 뭐 두 군데 학교 세우고 양쪽 합쳐서 1,000명 이상의 아이들이 공부하고 굉장히 큰 학교를 담당하고 계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다 내 자랑인 줄 알고 내가 잘해서 한 줄 알고 했는데 막상 딱 떨어져서 나오니까는 그래도 정말 피땀 흘려가지고 그 트랙터 몰면서 지은 학교를 갔다가 내려놓고 나오신 건데 그랬던 이제 하나님의 하나의 훈련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와서 안 그랬으면 제가 많이 교만해졌을 것 같아요. 선교는 해야겠는데 아무 협력자도 없고 후원자도 없고 그냥 1년을 거의 방황하다시피 제가 이제 선교를 계시면서 예, 계시, 있으면서 조그만 그 차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차 기름 넣을 돈이 없어가지고 밖에를 못 나갔어요. 하루는 이제 더 이상 제가 참지 못하고 이제 짐을 다 쌌어요. 짐을 싸놓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도했죠. 떠나기 전에 하나님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제가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냥 앞으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가려면 가고 뭐 죽으려면 죽고 이제 제 힘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선교가 네 거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교사는 선교사의 것이 아니고 선교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내 선교. 그런데 이때까지 한 거는 어떻게 네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오셔서 거의 진짜 한 2년의 시간은 광야의 시간이셨대요. 많이 힘들었죠. 울면서 지냈어요.